자, 이제 153페이지의 법률행위 목적이죠. 일단 개념이 나오는데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라 법률 효과를 의미한다는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건물이겠지만,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목적은 을로부터 뭘 받으려고요? 돈을 받으려고 매매 계약한 거죠. 그죠? 또, 을도 갑과 매매 계약한 목적은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려고 매매 계약한 거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이전 등기란다, 대금을 지급한다는 법률 효과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라 법률 효과를 말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2번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유효하게 한 요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넘겨보시면 요건은 목적의 확정입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판례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요? 족하다잖아요. 문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뭐죠? 무효인데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달에 채권법, 계약법을 배웠기 때문에 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많더라도 하는 이유는 뭐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이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말일 텐데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능 발능을 불능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이유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다 그죠? 다 가능해져요 그죠? 뭐 한강을 옮긴다 불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더라도 뭐할수 있어요?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대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엇을 따지고요? 사회 통념을 가지고 가능 불능을 판단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불가능 불능이 둘로 나누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법률행위 실을 기준으로 하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이 원시적 불능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요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수 없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그럼 이게 뭐죠? 원시적 전부 불능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일부 불능은 이것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에서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많은 법률행위 중에서 특별히 매매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가끔 나와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함을 전제로 하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담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이것도 원시적 일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는 뭐예요? 예외적인 거라는 거죠. 그죠? 원래는 뭐에 대해? 무효고.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야 돼? 담보 책임도. 담보 책임 중에서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돼요. 멸실이 되고요. 내용은 선의의 매수인만, 다시 말하면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인 경우면요? 선인 경우만. 자, 이런 문제입니다.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뭐죠? 수량 부족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하기 전부터 100평이 아니라 뭐예요? 90평이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왜요? 10평은 뭐할수 없어요? 넘겨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수량 부족이고. 그다음 일부 멸실은 뭐 이런 얘기했죠. 물건이 있는데 일부분이 뭐죠? 멸실돼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니까 계약하기 전에 뭐죠? 일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를 말하고요. 이것도 뭐죠?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 수 있죠?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뭐가 끝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누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고요. 내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될수 있냐면 대상 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위험 부담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권자는 누굴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예외의 경우에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위험 부담은요, 아주 시험 문제 잘 내는데 좀 까다로워 하시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 나가도 아주 잘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머릿속에 뭐 하셔야 돼요?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뭐가 있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는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이행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불능 문제입니다. 제가 좀 많지만 정리한 이유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해에는 뭐죠? 네다섯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뭐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뭐예요? 정리를 하시고 해당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교재 15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목적의 적법이 나옵니다. 일단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는 말은 법에 위반되면 무효라는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고요.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이 강행법규가 다시 뭐로 나뉘냐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가, 단속규정, 우측에 뭐죠? 나, 효력규정은 나오는데 일단 유의하실 것은 효력규정은 민법에 없어요. 단속규정은 뭐예요? 민법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규정은 다 뭐예요?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단속규정은 우리가 민법이 아닌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중간생략등기죠. 단속규정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그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입니다.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요? 유효가 된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효력규정에서 중간에 판례가 나와 있죠. 이 판례는 우리가 전에 했던 거예요. 신후성실 원칙상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랬죠. 신후측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제한능력자에게는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지가 오늘 매매 계약하고 다음날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판례는 뭐냐면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강행복귀 위반의 모습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그죠? 반드시 나오고 교재도 얘들이 쭉 나오는데 아 일단 우리가 좌측에 그 핵심 판례가 나오잖아요. 핵심 판례 한번 읽어보면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첫 번째 용의죠. 다시 말하면 범죄를 저지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법률행위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죠. 그 최근에 그 누구죠? 새누리당 대표였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결의가 되면 손에다 장을 지지겠다고 했죠. 그죠? 지져야 돼 장 지질 필요 없어요? 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이니까. 그죠? 손에다 장을 지진다는 거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이니까 무효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면은 그 요새 보면은 참 그 법조인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법조인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라가 발전되려면은 법조인들이 득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사기도 잘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손에 장애를 지진다는 얘기를 기자한테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근데 법조인들은 막 해요. 왜요? 해봤자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하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검사가 나라를 망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최근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판검사 출신이 정부의 주요 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70%가량이 뭐예요?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국회의원도. 이번에 그 구속된 문화체육부 장관 여자분. 그죠? 그 사람도 법조인이잖아요. 그죠? 사법시험 학교 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냐 말이죠. 문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하고 체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인들이 요직을 독차지했죠. 그죠? 근데 요새는 또 이 판검사 출신들이 뭐죠? 요직을 뭐하고 있어요? 독차지고 있어요. 정당 대표도 다 뭐예요? 판검사 출신입니다. 그죠? 추미애 씨도 뭐죠? 판사 출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맨 뭐예요? 판검사 출신들이 뭐 정당, 국회, 정부 해가지고 요직을 막 이렇게 석권하고 있으니까 저도 겁들 나지만 나라가 뭐죠?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이런 거잖아요. 국사 교과서는 역사를 전공하신 분한테 맡기고, 그죠? 문화 일은 뭐죠? 문화 하시는 분한테, 그죠? 체육 일은 뭐죠? 체육을 하는 분한테 맡겨야 되는데. 국사도 뭐요? 김기춘 법조인이 나서고, 그죠? 문화체육도 뭐죠? 법조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의 또 특징이 뭐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딱딱 나누려고 하잖아요. 무효냐, 유효냐, 그죠? 된다, 안 된다, 자꾸 이게 나누려고 하니까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꾸 사회사람, 뭐 세상 어떻게 해요? 자꾸 분류하려고 하고, 그죠? 이게 좋게 말하면 뭐예요? 체계적인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죠? 편협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법대생들이 이렇게 막 득세해야 되는 거는 이게 뭐죠? 후진국 막 법치주의가 확립이 안 됐을 때 이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가 궤도를 이루면 각 분야에 뭐요? 전문가들이 해당하는 분야에서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맨 뭐예요? 판검사 출신들이 막 나서가지고 나를 완전히 개떡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특검 나오면 그 사람들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맨 뉴스에 보면 검사 출신, 판사 출신만 계속 나오는 거야, 뉴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주 어떻게 좀 그래요. 그 제가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한 7, 8년 전에 그 어떤 기사를 봤냐면 그 모건 스탠리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죠. 이렇게 국가 신용도 평가하고. 근데 그 회사가 어떤 예상을 했냐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부국이 된다고 예상을 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그 2030년에.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 부국이 된다고 예상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였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민족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정보사회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뭐죠? 발전할 거고. 그래서 일단 2030년에는 세계 5대 부국, 2050년에는 뭐죠? 2대 부국이 될 거라고 모건 스탠리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7, 8년 전에 우리가 또 어떤 의식도 있었냐면, 왠지 일본을 이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우리가. 그죠? 그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이렇게 일본을 가보면, 제가 일본 자주 가는데, 가보면은 우리나라나 걔네나 비슷했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 가면 달라요. 특히 이제 어딜 가면 느끼냐면, 시골을 가보면. 시골을 가보면 일본은 변함없이 정비가 아주 잘돼 있고요. 깔끔한데, 우리나라 시골은 변함없이 꾸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우리가 7, 8년 전에 왠지 일본에 이긴 것 같은 생각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일본은커녕 중국에도 뭐죠? 추월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막 생기죠. 그죠? 그런 생각이 했는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다른 기관에서 또 이제 예상하는 거겠죠? 엊그저께. 우리나라가 2030년에는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후진국이 된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급격하게 치해서, 뭐, 그,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 보니까,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위고요. 이란도 우리나라보다 위고, 나이지리아도 우리나라 위고요. 우리나라가 완전 뭐죠? 이렇게 바닥으로 쳐박을 거다라고 2030년에 예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7, 8년 동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예? 싸우는 게또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크고, 이명박도 크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최근 7, 8년 동안 사회의 헤게모니를 이 법조인이라는 인간들이 그죠? 느닷없이 갑자기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경작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죠? 그죠? 근데 뭐 보면 뭐 이렇게 토론도 봐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예능 풀어봐도 맨 뭐에 변호사들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요? 요리사. 그죠? 둘 중에 하나 요새. 그러니까는 이게 막 7, 8년 동안 이게 막이 법조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그냥 온 천지에다가 막 나라를 뭐예요? 진탕으로 만드는 게 쉽고요. 그러니까 법조라는 게 법학이라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이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부분도 보면서 항상 저는 좀 불만이에요. 그죠? 아무튼 계속 보시면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법률주의를 강제하거나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별거 계약. 그죠? 별거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할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요거는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 요런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라는 말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달라붙으면요? 돈이 달라붙으면 뭐죠? 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죠.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면 그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취지가 되고요. 또 계속 보시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말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제가 쭉 넘어온 이유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우측의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반사회적 법률에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따지지 않고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서 미혼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이 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혼이 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죠? 따라서 1년 동안 혼이 나지 않겠다는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은행에 취업한 여자분도 그런 거 있었죠. 결혼하면 퇴직한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누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각서 쓰죠. 결혼하면 퇴직합니다.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과거에 또 이화여대 또 그런 거 있었죠. 그 결혼하면 뭐죠? 퇴학당했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첫 부인인가요? 그분이 아마 이화여대 다니다가 김영삼 대통령하고 결혼하면서 뭐죠? 퇴학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무슨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작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공군사관학교에서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저기 뭐죠? 저기 청주 쪽에 있나요? 거기서 남자생도하고 여자생도하고 사귀었어요. 사귀어가지고 뭐 동거하고 같이 뭐죠 이렇게 이러갔다고 둘 다 퇴학당했어. 왜 그러죠? 난 이해를 못하겠어. 공군사관학교가 카톨릭이에요? 수도예요? 만약에 그게 학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학칙은 반사회적인 거죠. 있으면 그 학칙이 뭐라고요? 반사회적이니까 그 학칙 자체가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저 그건 몰라서 제가. 아, 법원에서 뭐죠? 복학시키라고 뒤집었어요?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유부는 유부녀도 아니잖아. 젊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귀지 말라니.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절도 아니고 무슨 뭐 성당도 아닌데 이런 그지 같은 게 다 있고요. 더더군다나 역기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 그분들이 퇴학 처분 당할 때 언론 그 누구도 비난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뉴스에서 뭐죠? 뭐 남자 생도와 여자 생도와 뭐 동거라고 같이 뭐 여행을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 퇴학 처분을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멘붕. 뭐 이런 엽기적인 게 다 있어? 이랬는데 기자들도 전혀 뭐라니 비판을 안 하고요. 흔히 네티즌이나 이런 애들도 뭐죠? 잘났다 나가 뒤져라 뭐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늦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때서? 사귈 수 있지. 사귀면 어때서? 물론 그 아이들이 뭐지 만약에 뭐 그게 학칙에 위배된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출석 뭐 뭐죠 이렇게 학교를 안 온다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둘이 연애한다는 사이만 가지고 퇴학 처분하는 것은 뭐예요? 부당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뭐죠? 그거는 학칙 자체가 뭐예요? 무효인 거고요. 법원에 의해서 뭐죠? 복직 복학시키라고 뭐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와 충격받았어. 야 이게 뭐지?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것도 다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자분이. 그러면 아이를 가지신 분이 비행기를 못 타시겠죠? 그러면 퇴학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간 동안 1년 내지 2년, 3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휴학을 시켜주는지 이래야 줘야지. 뭐 임신했다, 결혼했다 이런 이유로 만약에 그 분을 퇴학시킨다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 그건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되죠? 그죠? 뭐 이번에 프랑스 보니까 그 지금 현재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분이죠? 총각이죠? 이제 미혼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궁에 누굴 데리고 왔어요? 여친을 데리고 왔죠. 여친. 그 다음에 지금 유력한 프랑스 대통령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여자분이 몇 살 더 많더라고요? 25살? 대충이죠. 대충.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도 뭐예요? 그 부부인가요? 여친이었던 것 같은데? 여친이겠죠? 아무튼 그 파트너가 여자분이 그 대통령 후보보다 뭐죠? 대충 20살 정도 더 많아요. 25살 정도. 그럼 우리나라 같아서 봐야 난리 났지. 뭐 이게 무슨 할머니하고 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분이 60이 넘으셨더라고요. 난리 났을 텐데. 뭐 걔네들은 뭐죠? 그게 그냥 뭐 둘이 좋다는데 그죠? 뭔 상관이야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있으면 이제 그런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남자 대통령이 들어오고 이제 영분이 뭐죠? 남자인. 이제 나는 동성이다. 또 뭐 해가지고 남자인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관대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여자는요, 60이죠. 25살 맞죠, 그죠? 25살 아, 대단하죠, 그죠? 그 정도쯤은 돼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이 민주적인 거고 신기하죠? 뭐가 신기해? 그게 뭐 처음엔요. 아 이게 녹화하는데 저 주위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아니 그쵸 그 정도죠 그죠. 제 아 이게 녹화하는데 제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동갑인데 12살 먹은 여자분하고 바람을 피워. 12살 많은 여자분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그러면 이제 뭐죠? 60대 중반.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제가 봤는데 아 이 녹화하는데 봤는데 겉보기는 더 늙어 보여. 한 70대 보여. 그런데 둘이 막 손잡고 다녀. 예? 꼴배기나 죽겠어 아주. 그래서 제가 바람 피려면 차라리 이쁜 아가씨하고 펴라 뭐 그러는데 초태는 뭐 어떡해. 사람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바람 피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도 뭐죠, 이렇게 바람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부도 뭘 고민해 봐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요? 반사회적이다. 무효적이죠. 그래서 출제하러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작년에 그 예능 프로에 토론을 하더라고요. 어떤 토론이냐면 결혼하면서 여자분이 각서를 썼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각서가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무효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게 돼요? 제한하게 되죠, 그렇죠?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 남녀 문제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남녀 문제는. 그 다음에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세금 회피죠. 그렇죠? 세금 회피.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구 있죠? 요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신 그분 얘기했죠. 그죠? 그죠?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날 세금 싹 정산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양반은 결국 왜 그러니까 결국 그 양반은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인데도 세금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아까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것도 반사회적 이행할 필요 없다고 뻔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건 굉장히 오래 남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뭘 배워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그건 서로 나쁜 짓이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뭘안 내요?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 저도. 저는 제척 굉장히 싫어해. 그러니까 내면 될거 가지고 저도 심리적으로 막 내기 싫어. 근데 뭐안 내나? 결국 뭐예요? 연체로 내면서 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저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이게 인이 바뀌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걸 굉장히 뭐예요? 아이 싫어 막 이런 게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뭐예요? 사회 전체 해계문을 닫고 있으니 나라가 뭐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회피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세 번째, 이것도 나오겠죠. 비자금이나 범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그것을 숨기는 행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과거에는 유명한 분이 누구였어요? 전두환 씨였죠. 근데 최근에 또 누가요? 최순실 씨. 뭐라 그랬어요? 독일에 재산이 단한 푼도 없다라고 주장했죠. 그게 뭐예요? 정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미 독일에 뭐가 있어요? 호텔이 있는 거다 알잖아. 그죠? 호텔이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독일에 호텔밖에 없습니다도 아니고 독일에 단한 푼의 재산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두뇌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을 뭐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저는 또 이번에 또 놀라는 게그 뚱대 아줌마가 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뭐 자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죠, 그죠? 그랬더니 또 갑자기 그 어떤 그 의사 마누라인가요? 그 미신년도 갑자기 뭐죠? 자백을 강요합니다. 실려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검사는요, 반드시 자백을 강요해요. 반드시. 그죠? 검사가, 아, 지금부터 실문할 건데 불편한데 없으신가요? 뭐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죠? 검사가, 혹시 제가 2시간 동안 실문하는데 불편한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검사를 무슨 걔네들은 백화점 여종업원 좀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는, 그죠? 검사는 당연히 자백을 뭐예요? 강요하고요. 강요해도 되는 게 검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국회 청문회 과정 보면 다 거짓말하잖아요. 국회에서는. 예, 그죠? 근데 검사한테 가면 뭐죠? 진담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청문회에서는 뭘 하나요? 강요를 안 하지만 검사는 뭐래요?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도 무기입니다. 뭘한번 들어가면 한 12시간 하죠. 그죠? 12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 있냐면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시간 가지고 이게 좀 강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신 거 맞으세요? 안 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나가버려. 2시간, 3시간.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막 오만 잡생각이 드는 거야. 한 2시간쯤 와가지고 아 하신 거 맞죠? 아니요. 또 나가버려. 막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이래요. 그러니까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막 폭력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검사는 반드시 뭐예요? 자백을 강요를 하게 돼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감히 나한테. 그죠?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걔네들은 판사도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판사 친절하면 안 되죠? 그죠? 판사가 판결 내리면서 자, 500만 원 지급해 주세요. 꽉꽉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사나 판사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 권위와 그 기능이 뭐가 돼야 돼요? 존중이 돼야 되는 거죠. 검사 판사가 무슨 뭐죠? 그 정수기 필터 갈라놓은 아줌마처럼 행동을 하면 이 나라가 뭐죠?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일인데 얘네들은 강요당하거나 충격받은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검사가 자백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청소하지만 뭐라 그래요? 연병 안에 나가는 거죠. 당연히 강요하지. 어디서가.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정신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인드. 체벌이 필요하진가. 좀 좁혀야 될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감방에다 넣어봐야 뭐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광화문 광장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죠? 몽둥이를 한 대씩 좁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체벌을 해가지고 인격적인 뭐죠? 개조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이거 뭐죠? 반사적이지 않다,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투갱이죠, 그죠? 투갱이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식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다음 중 반사적이지 않은 것은 결국 뭐죠? 여기서 답이 나올 테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교재 오시면 이제 160페이지 문제 있죠? 이건 좀 이따 풀어보고. 161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이중매매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중매매를 보자 말이죠. 이중매매. 좀 지우겠습니다.